미술랭. 저희는 한국의 모든 술을 사랑하는 미술랭의 피카체 홍입니다. 저희는 연유입니다. I'm Ben, I'm also from New York. And today we're going to try some Korean food. 오늘은 무슨 술을 먹나요? 바로 황금보리 25도 정류주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황금보리 25도까지는 아니고 10몇 도짜리를 한번 마셔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미술랭 소주 파면서. 그랬지. 이거는 소주류네요? 아, 소주고? 보리 소주인가봐? 25도에 약간 기대된다. 보리 굉장히 좋아해. 집에서 맨날 보리차 마시고. 근데 보리 맛은 안 날 것 같은데? 아, 고수 소주 좋겠다. 하지만 이름은 황금보리. 바라리. 바라리. 오, 오케이. This is a really cool bottle. 오, 완전 생긴 게. 이거 에센스. 이거 한번 스토리를 읽어주세요. 옛날 효성이 지급한 효자가 어머니를 위하여 산에 올라가 100일 동안 문화적 기도를 올리고 그 정성이 감독한 스님으로부터 한 씨앗을 받아 어머님께 진상을 하였다는 그 씨앗이 황금보리였다고 합니다. 효주, 효주. 어벌레 마십시다. 하나, 둘, 셋. A stronger smell. It's like sweet. It's like not, I wouldn't think it's that, I think it's perfume. 단내가 전혀 안 나는데 마시면 엄청 달지 않아요? 확실히 쌀 정류주랑 되게 다르지 않아요? 맛이? It's not bad. It's not bad. It's a little bit like perfume. Yeah. It tastes like... I can taste the barley. I can taste it. 보리, 국내산 40.05% 누룩, 효소, 효모, 과당, 구연산. 되게 달아. 훨씬 약간 맞는 것보다 먹었을 때 향이 훨씬 그 알코올 향이 덜 나고 그리고 끝맛이 되게 물론 여기서 뭔가 보리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끝맛이 조금 더 곡물 향이 나. 쌀로 만든 정류주 특유의 그 향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거랑은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약간 뭔가 곡물을 핥아먹는 기장이 너무 따서 Like something you're not supposed to drink. Yeah. 맛있네요. 괜찮네요. 이거 약간 역시 보리 나랑 잘 맞아. I'm sorry. 취했어. 이거랑 음식을 눈 제대로 뜨고. 아, 네. 음식은 꽁보리밥? 꽁보리밥? 보리에다가 약간 나물 한 가지만 넣고 참기름이랑 고추장이랑 해가지고 먹은 다음에 약간 그게 강렬한 고추장의 맛을 이걸로 딱 이제 그냥 삼켜버려요. 왠지 탕수육이랑 먹고 싶어요. 어, 맛있겠죠?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역시 송물리에. 약간 의외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향을 맡고 맞아, 맞아. 진짜 제일 거부감 들었는데 이렇게 약간 기분 좋은 정류주는 처음인 것 같아요. 미술랭은 건전한 음주 문화를 지향합니다. 짠! 호감 먹었어. 미술랭.